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애절인 간증 우리가 가슴이 잠벅먹겠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김현 집사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 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호흡이 있는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도 귀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으로 생명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주의 성령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넘치게 받으세요. 넘치게 받으세요. 예. 우리 남진 장로는 베트남 잘 공연 다녀오셨죠? 여러분, 새해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 우리 정원사님 나한테 맨날 약속 말씀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최고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볼 때는 최고이지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받은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목사가 이 말씀을 뽑았다. 여러분, 뒤통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안이 복물.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11조를 안 했겠습니까? 전 교회 개척할 때 가락동 시절에도 2년치 우리 딸내미 배고 낳고 이럴 때 여러분 사립이 그때 당시 뭐 55만원 60만원 받았지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지을 때 전 20억이 넘는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만 제가 뭐 온 집회 부흥회 다니면서 하여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우리 아들 학원 안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뽑다니, 아, 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11조 혹시 아니 내가 왜 11조를 떼먹어. 그리고 집사람 우리 아들한테도 11조 잘하고 있지, 아빠 난 11조보다 더 많이 해. 딸내미한테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도 내가 잊은 것이 없나,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11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도 생기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목사가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이씨, 다시 한번 뽑아보자. 다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신년 소원헌금을 다시 드리고,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뽑을 수 없잖아요. 우리 권영관 장로님 말씀을 받고 있는, 들고 있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를 뽑았어요. 뽑은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야곱의 11조. 그날 저녁 잠이 왔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 11조를 뽑게 하셨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 내가 요 6, 7년, 7, 8년 동안 11조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죠. 엔데믹 시기가 와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건너뛰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 말씀을 뽑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간증이나 예화 이런 거 말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는 11조 설교를 다시 한번 하거라.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즘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그건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신약시대에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신약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무슨 구약시대는 뭐, 그럼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고기를 드시고 지금은 채식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구약의 11조를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돼요.
자, 이 십일조에 대해서 제일 언급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투를 치르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의 십일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먼 훗날 이제 모세는 십일조를 세 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세 가지로 주셨어요. 세 가지 십일조,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걸 명문화시켰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전 운영 혹은 성막 운영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헌신의 십일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세우셨으면 그 성막이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레위인의 생계수단, 레위인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레위인은 기업도 없어요. 레위인은 자기 사업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리고 십일조를 먹고 산 사람이라 이 말이요. 자, 민수기 18장 21절로 2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날 무슨 목회자가 레위인이야 이거요.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용어상으로는 다르지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도 달라요. 그러나 연속성의 원리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신약의 교회가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속성의 원리로 볼 때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라인에 서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교회 세움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레위인의 라인에 서 있다고 봐야 돼요. 성전과 제사 예를 주로 하는 그들에 비해 오늘날의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레위인보다 더 바빠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목회자들도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목회에 전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목회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도 하고 그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기 살기로 막 굶어 죽는다 생각하고 목회를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먹여 주시겠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 운영에 대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저는 저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목회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가장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이 하는 대부분의 십일조는 교회 운영과 목회자의 생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헌금이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십일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또 다 갚아주시고요. 오늘 신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의 원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징의 원리로서 우리가 십일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뭐예요? 물질에 관한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게 바로 성막 운영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십일조. 두 번째는 무슨 십일조가 있었느냐? 축제를 위한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축제, 즐거워요. 막 그냥 기뻐하면서. 이게 뭐냐? 자,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성전에 순수하게 성전 운영과 레인의 생계를 위한 십일조 말고 또 하나의 십일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 천 염소 새끼라든지 송아지 새끼라든지 천 열매와 그리고 첫 소산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조가 되잖아요. 근데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이웃들과 데려다가 레위인들을 모셔다가 함께 먹으며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먹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격이 쫀쫀하고 성격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존팽이 이런 사람들은 아까워서 못 씁니다. 돈 아까워서 못 써요. 수돗물도 물 아까워 수상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 아까워서 물을 못 쓰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잔인하면 꼬맹이 얼마 똑가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한탕주의는 아니지만 야 한번 즐겨라 누려라 이때 먹지 언제 너희들 배불리 먹고 언제 이렇게 기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 그러면서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막 레위인들 모셔다가 그리고 모든 이웃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소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양의 새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추수를 많이 하게 했는지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좋으신 편의를 도모해 줘요.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 염소 오면 염소 똥 싸고 염소 다 살 빠져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염소를 팔아서 돈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염소를 다시 사가지고 또 곡물을 지고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팔아서 예루살렘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다가 갖다가 바치고 니들끼리 한번 배가 터지도록 며칠 동안 한번 즐겨 먹으라. 그런데 여기는 뭐까지 들어있느냐? 포도주와 독주까지 들어있어요. 자, 신명기 14장 26절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참 우리 정원사님 같은 경우는 돈 아까워서 절에 못합니다. 절대요. 돈 아까워서 어디 밥 사들어 간다고 하면 아, 난 돈 아까워서 안 나눠. 저런 쫀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무조건 성전에 가져오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받았다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먹어라. 배부르게 요때 한번 마셔봐라. 요때 마셔봐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까지 들어있다고? 포도주와 독주까지. 독주도 하나님 앞에 드려. 여러분 자기가 먼저 가서 막 술 취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그 마시는 것 자체도 거룩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술을 안 받아서 마시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 유장로님처럼 술 받는 분들은 이때 기분 좋죠. 거나하게. 근데 그때 뭐 하느냐?
근하게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부리고 대사장님 왜 나를 무시해요? 아니고 여러분 어떠세요? 배장로님 옛날 술 드셔보셨죠? 술 드시면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아버지는 보면 술 마실 때와 안 마실 때가 너무 달라 보러. 아버지가 그렇게 얌전하세요? 그렇게 양반 중에 양반인데 술만 드셨다면 골리앗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한테 막 이놈의 자식들 그냥 그걸 어떻게 술이 저렇게 사람을 만드는가? 그랬는데 우리 김재일 장로님도 옛날에 언론사에 계셔서 막 자기가 술을 얼마나 잘 마셨느냐. 우리 장로님도 한번 제가 딱 옛날에 사양 담은 걸 먹여보니까 사람이 목사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그러더만 보니까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술 먹고 어떻게 하느냐. 아 그렇다고 오늘 또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술 마시라 그 말은 아니고 10분의 1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딱 목적은 하나예요. 마음껏 여러분 보통 정신으로는 춤을 못 추잖아요. 그죠? 예.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주정뱅이를 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도 잘 됐죠? 만물에도 이쁘죠?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도 주셨죠? 하나님 난 하나님 십일조 잘하고 난 앞으로도 번제 어묵제 드리고 난 죽어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풍년이 왔네 하나님이 좋으시고 얼씨고 좋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독주까지 가지고 가서 포도주까지 가지고 가서 기분 좋게 하나님 섬기라 이거요. 어디 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예. 우리는 여러분 포도주 독주주보다 더 좋은 주가 있어요.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십일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포도주 독주 마시면서 자기들이 든 십일조로 막 마시면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세상에 송아지가 새끼를 세 마리나 낳았어라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우양의 새끼가 뭐 일곱 마리나 낳았어요. 서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일조 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왜 쫀쫀 사람들 요때 먹어라. 요때 한번 마셔봐라. 요때 한번 누려봐라. 이 좋으신 하나님. 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끼리면 안 돼. 레위인을 모셔와야 돼. 레위인. 레위인을 모셔와야 돼. 주의 종을 함께 배석을 시켜야 된다 이거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면 안 돼. 반드시 레위인을 갈릴리 삶에 갈릴리에 있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레위인부터 제일 좋은 양고기 뒷다리를 주면서 실컷 드십시오, 실컷 드십시오. 아이 그리고 자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자, 아 좋네, 좋아. 예, 하나님 좋네. 하, 참 내가 레위인이 되어서 행복하네. 이게 축제를 위한 십일조예요. 축제를 위한 십일조. 신명기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시다. 이제 춤을 춥시다. 슬로우 킥킥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제 11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구제와 돌봄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3년에 한 번씩.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매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쓰느냐? 고아와 과부.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허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레인의 생계를 위해서 성막의 11조, 이게 성막의 헌신의 11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어? 왜 나에게 등 들이더라고 나를 돌아섰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돌아섰습니까? 아,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남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잖아. 꼭 내가 약간 술 취한 사람같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연기 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잖아.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냐?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너희들 11조 안 했잖아, 11조 떼먹었잖아,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응당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린 거, 이거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당시에는 구제의 11조, 축제의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내는 11조도 떼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성전 창고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곡식도 그냥 우양의 가축도 그 다음에 또 모든 금은 폐물도 가득해야 될 텐데 성전 창고가 그냥 다 내 창고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 어떻게 내가 복을 주느냐?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어떻게 복을 준다? 여러분 첫째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대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리라. 자,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 시험해 보래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아맞히면 1,000,000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장담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1,000,000원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1,000,000원 들으려고 해도 못 들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다 누가 알아맞히려고 손들려고 하면은
틀리면 벌금 뭅니다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하는 거예요. 야, 한번 시험해봐. 내가 11조 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거 에? 어느 누구 어느 환자의 콧구멍에 있는 마늘숲 빼먹고 모르는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11조라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더라.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대통령 수행부장을 하시고 국회의원 떨어지시고 그리고 또 사업을 잘 하려다가 또 실패를 하시고 한동안 어려우셨어요. 근데 난 그 정도 어려운지는 몰랐어요. 저 옆에 다니면서 저분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지고 뭐 돈 없다 소리 이런 소리를 잘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보탬이 되도록 좀 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근데 한참 어려울 때 저기 대전에 있는 72홀 골프 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장으로 와서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일요일 날 골프나 치고 그냥 이제 교회 등지고 여기 내가 월급을 두둑하게 줄 테니까 사는 집까지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근데 교회를 안 나와야 돼. 담임 목사하고 등을 돌려야 돼요. 그때 우리 유장로님이 아마 갈팡질팡했을지 몰라요. 근데 함께 사시는 우리 임선의 권사님이 당신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배신하면 죽어. 담임 목사님을 배신하고 가는 순간 당신은 망해. 당신 자존심을 지켜.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난 몰랐어요 전혀요. 아이 골프장 사장 가면 골프 마음대로 치지요. 뭐 어구한 날 골프 치지요. 나도 가면 부킹 잡아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못 나와. 왜냐면 주말 장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집 문제 가지고 힘들었는데 아예 집을 한 채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도 축복하시는구나. 집 한 채면 여러분 십수억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 선뜻 저한테 집 한 채 사준다고 하겠습니까? 배장로님 집 한 채 사주실래요? 예? 보여 자난한데 사주셨지만 집 한 채 사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멘을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믿지도 않는 분인데 집을 한 채 사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지 소산에서 메뚜기를 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 자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농경사에서 메뚜기는 치명적인 상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벼농사 할 때 메뚜기 많으면 다 갉아먹어버려. 이파리 갉아먹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 메뚜기 한번 보여줘보세요. 저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 이스라엘이 2004년도에 메뚜기 저렇게 난 농작물을 다 파손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메뚜기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황충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종양과 그리고 암과 백혈병이 있어요.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도심사에 살지만 얼마든지 요놈의 불치병, 성인병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이러한 재앙, 질병 하나님이 다 우리 오늘 간증하신 김현 집사님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11조 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자,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뭐 여러분 농작물이 다 사과나무 포도나무 다 있는데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면, 익기 전에 떨어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일이 다 타대로 되어 있어. 다 된 거요, 된 거요. 근데 어긋장나 버려. 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래 살기는 다 틀렸다고. 그건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은 단명하는 사주라고. 뭐 단명하면 진짜 단명하는 거지. 뭐 나는 하나님 오라 먹고 그런 거거든. 목사님은 120세가 아니라 한 119세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유머러스한 얘기지만 여러분 분명히 저 사람 오래 살아. 분명히 저 사람 건강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비정주 목사님 올해 90세인데 막 펄펄 나시잖아요. 막 하얀 양복 입고. 나 하얀 양복 줘도 못 입어요. 쪽팔려서. 하얀 양복이 빨간 이게 뭡니까? 그 손수건 차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데 야 참. 근데 그분은 목표가 뭐냐? 153세를 사시는 거래요. 예, 153세를 사는 거래요. 그러면서 최 모세처럼 120년을 살게 해달라고 그 장로님 불러다가 혼냈대요. 내가 왜 모세처럼 120세 사느냐? 나는 153세를 산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기업이 너무나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워서 사람들로부터 복받았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 찬사 받죠. 자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이 재앙만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를 듣느냐. 저 봐자, 저 사람 예수 믿고 11조 하면서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 저렇게 거지처럼 저렇게 살던 사람이 저 봐 세상에 저 양반 저 벤츠 타고 다닌다니까. 나는 어제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차가 없어요. 하여간 썰매라고 하는 열차. 아 썰매. 아 그 썰매를 타는데 벤츠가 따로 없어요. 로스로이가 따로 없어요. 그냥 그걸 타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세상에 차부터 달라졌어. 11조 하더니 집부터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 기업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가정의 11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 내가 진짜 소유자라면 여러분요 정성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리듯이. 여러분 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아낌없이 다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다 입맞추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깨뜨려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그리 많아 새겨도. 어떻든 올해는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잘하셔서 2024년도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근데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 신약시대에 반드시 11조를 드려, 오브코스 당근이죠.
일부 학자들은 구약의 율법의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십일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없는 건 아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불연속성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불연속성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이 없는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독론과 구원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연속성의 원리로,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연속성의 원리로 보는 면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말하는 의식법이나 국가법 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훈과 정신과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불연속의 관계가 있는 면이 없는 바는 아니나 연속성의 관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약의 제사법과 신민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본래의 율법의 정신과 교훈과 의미와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불연속성으로만 보면 십일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신학 또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연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당근 여러분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히려 복음의 정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을 초월하여 오히려 11조가 아니라 2조, 3조 이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십일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대속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로서도 성별의 원리로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각자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까지 우리 주님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감사의 몫은, 헌신의 몫은 우리 몫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져야 할 남은 고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일조를 복음의 정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는 질병이 떠나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방이 찬사받는 여러분의 생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장이 날로 번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받는 삶과 가정과 기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어두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일로 온전한 십일조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보너스나 특별 수입 떼먹은 적도 있었어. 그렇다고 크게 남는 것도 없었고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새해부터는 온전한 십일조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십일조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진애 장로님처럼 정말 이 사인형 보너스 전부를 다 드리는,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히려 도리어 열갑절 백갑절로 받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축복의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성별된 삶을,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십일조 언약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십일조 언약의 뉴 프론티어 골수 팬덤들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